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정민입니다. 북의 통지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북한군의 행위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민간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에게 진상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합니다. 북한에서는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